완전 소맥이에요. 윤희는 맨날 소맥을 1대1로 먹어요. 진짜? 그게 맛있어. 나 그렇게 해서 많이 안 먹으면 되잖아. 높이가 다르네? 높이가 다르네. 높이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, 언니? 생각하게 돼, 높이가? 높이가 다르네? 아니, 어떻게 맞추려고 그래, 그거를? 이렇게 많이. 아, 그냥 대충대충 많은구나. 네. 그거 이렇게 뭐 실험실도 아닌데. 와우! 와. 제일 많은 걸 연결해. 아, 예, 알았어요. 아, 반가워요. 맞습니다.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먹기 시작하는구나. 네. 심지어 원샷이야, 첫 잔. 아,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. 안 봤어요? 아, 저 권하지 말라 그랬지, 저번에 원샷. 아, 맛있다. 응, 맛있다. 아니? 고소하지? 오히려 1대1이 덜 쓴 것 같아. 어, 나도 그래. 더 달아요. 아, 이렇게 담그시는구나. 10전 대보주. 10전 대보주. 10전 대보탕이라는 한약이 있으니까. 우와, 약간 꿀 냄새 나는데? 그 느낌이야. 그냥 한약재죠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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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젤리 당근 좀 먹고 먹읍시다. 10전 대보주. 10전 대보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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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내 스타일이야! 이거 거의 건강해지는 것 같아! 와! 약이에요! 약이지! 이게 이런 게 약주야! 환약제 맛 딱 나고! 약간 쌍화탕! 오! 쌍화탕 느낌이야! 쌍화탕! 왜냐면 어른들이 옛날에 이게 반주, 밥 먹으면 반주도 약, 약주라고 먹고도 소화도 잘 되게 하고. 근데 오빠나 나나 약주를 거의 그냥 일반주로 먹잖아요. 우린 약한처럼 먹잖아. 나는 더 이거 빨리 먹고 고추 저거 주도 먹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고추. 고추. 좀 약간 아까 10전 대보지보단 향이 좀 덜하죠. 향이 덜해. 매울라나? 어. 와. 어. 와. 어, 맵다. 어, 맵다. 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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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. 이 매운맛이 막 전형적으로 막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아니라 진짜 정말 그렇지, 그 깊은, 깊은 매운맛. 청량리에서 어, 포장마차. 어, 청량리 포장마차에서 그래. 저 술 엄청 취한 날 있잖아요. 그래. 아, 얘 이제 잘리나? 이럴 정도로. 모양이 좀 그렇긴 하네. 그 바에서 주는 것처럼. 아, 그렇게? 오. 고추 디캔더를 만들었거든요. 그게 뭔데? 고추 디캔더 알아요? 아니 몰라, 처음 들어봤어. 너무 굵은 거 좋아해. 여기 야, 여기 가는 거 갖고 왔어. 아니 다 가늘어. 동민이 어디 갔니? 동민이만 갖고 왔네. 진짜 씨. 아, 이렇구나. 없으면. 없으면 작살 나는 거야. 씨들 다 발라야 되는데. 어떻게, 니 할래? 니가 할래? 아, 오빠 해요. 그나마 오빠 하는 게 그림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아니, 제가 고추만 찍을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. 비뇨기과 의사도 아니고. 이거를 무슨 수였어? 맛이 나? 나요. 진짜로? 네. 와. 자. 됐다, 오케이, 됐다. 오케이. 와, 나 이거 처음 봤어, 고추 디캔더. 오, 진짜. 와, 나온다, 나온다. 안 새잖아요. 안 새잖아. 역시 굵어야 되는구나. 와, 이 치시마. 저 멘트 봐. 와, 이 치시마. 저 멘트 봐. 야, 씨발.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제가. 아니, 오늘 처음. 아니, 오늘. 천만인데, 씨바가 좀. 아니, 정말, 정말. 아, 예능하는 거야? 진짜예요, 그렇지? 예능하는 거 진짜. 아, 진짜 이래요, 언니. 줄이는 거예요, 저는. 진짜 최면. 씨바. 아니, 이게 실제로 이거 씨바 이거 와, 씨바 되게 많, 씨 많네. 고추 소주에 고추 디캔더까지.
와,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와, 훨씬 더 올라오죠? 와, 진짜 매워.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오빠 취향인 걸로. 맛이 너무 시원한 맛이야. 진짜 느끼함이 싹 가라앉네. 정말로. 그러니까. 아, 난 너무 좋은데? 근데 센데 나는 그냥 일반 소주보다는 난 것 같아. 난 일반 그래? 소주는 아무 맛이 없어서 그냥 그걸 왜 먹나 했거든? 나는 이건 야 이거는 좀 건방지게 따면 되네. 멀리서 이렇게. 와인처럼 이렇게. 약간 중국에 중국 찻집에 뭐 이렇게 요리사. 맞아. 어, 와인처럼. 멀리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. 아, 좋아. 와, 이거 비주얼이 장난 아니다. 아,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. 짠. 아유, 야. 와, 이 사람들 진짜 안 주고 먹고 그냥 마시는구나. 아. 제가 이제 저거 좀 뺄까? 오신 건데. 저거 우리 끝날 때까지 저렇게 해놓을 거야? 근데 사실 저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약속은 조금씩 먹으면 돼. 저거 많이 먹으면 또 약간 탈 날 수 있어. 아, 근데 딱 요 정도도 좋은 것 같아. 우리 각각 세 잔씩 마셨잖아요.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. 그 나도 오늘 그 나만의 마라주 한번 가지고 와봤어. 나는 원래 이 소주 자체의 맛을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이 팩 소주랑 주스랑 같이 먹. 동시에. 나 대학생 때 가방에 항상 팩소주를 갖고 다녔어. 진짜 대학생 때. 그 드라마 있잖아, 드라마. 니 멋대로 해라 드라마 기억나요? 그 이나영이 팩소주 먹고 쭉쭉 빨고 다니잖아, 그죠?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. 같이? 와, 와우!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. 같이? 와, 와우! 와우! 같이 입에 무는 거야. 그래서 같이 빨아 먹으면은 그냥 오렌지 소주가 되는 거지. 진짜? 응. 와우! 오! 아, 딱 무슨 맛인지 알아? 아. 무슨 맛인지 알아? 뭐? 판필이. 아, 그래? 한번 해보자. 감기야. 얘는 네모나잖아. 그래서 네모주야. 네모주? 네모주 한잔 드십시다. 이 주스는 자기 취향대로 바꿀 수 있어요. 뭐 포도주스. 아, 그러네. 그러네. 뭐 항상 이렇게 두 개 들고 있는 거야? 어,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대신 진짜 빨리 취해. 네모난 조간심은 본 뒤 네모난 감기약이다. 감기약이다. 감기약이지, 나 감기약이지. 진짜 감기약이다.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똑 떨어져, 이거. 오, 진짜 감기 똑 떨어지는 맛이네. 이거 대박인데? 대박이다, 이거. 이거 진짜 거짓말하고 있어. 어떻게 이러지? 아, 그 일정하게 들어와요. 같은 양이 같이 들어와. 오자마자 섞이는 거야. 어, 너무 신기해. 소주를 먹는 게 안 들어. 와,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. 오, 진짜 괜찮네. 우리 술 마시자 코너입니다. 어, 우리 술 마시자. 아, 뭐 여기 이 프로에 무슨 코너가 있었어요? 코너 속의 코너. 술 속의 술. 우리나라에 진짜 정봉주 좋은 거를 맨날 소개하거든. 이 사과의 고장 충북 예산에서 만든 예산? 사과 맛 위스키야. 사과 소주를 증류시킨 위스키라는 거죠. 아, 진짜요? 그래서 오크통에 숙성을 해서 정말 향이 좋고 좋아. 형 근데 그거 알아요? 우리나라 최초의 와인을 유럽처럼 포도가 당도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사과로 아 진짜 와인을 만들어서 포도로 한 게 아니야. 사과로 했어. 진짜? 아 진짜요? 향이 형 한번 맡아봐도 돼요? 와 맡아볼래. 우와. 엄청나. 야 이거 거의 사과 잼 수준이에요. 역시. 맞죠, 맞죠. 진짜 좋아. 너무 좋아. 먹어보자. 이게 40도야, 40도. 자, 먹어보자, 40도. 추사주. 추사주. 어, 맞네. 어, 40도. 40도. 어. 이거 안주로 이걸 먹어야 돼. 오! 이거 미드기야. 난 너무 라이트한데? 향이 너무 고우니까 나는 40도라고 느낄지 않네. 위스키 먹는 느낌이에요. 근데 이 위스키를
향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물이야, 물. 물을 살짝만 넣잖아요? 어. 그러면은 이 향이 확 더 살아나. 이건 너무 갑자기 느낌이야. 아! 그런데 향이 더 난다. 어. 조금 더 부드러워졌겠지.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향은 더 강해져요. 어우, 좋다. 훨씬 부드러워. 훨씬 부드럽다. 맛있는 위스키 먹으면 그런 거 나잖아요. 약간 스모키 향과 그렇지. 바닐라 향과. 너 스모키. 어, 그래서 아까 몰트 얘기했어. 확실하네. 오크통에 있으니까. 맞아. 그런 거 같아. 야,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위스키가 있다는 게. 뭐, 괜찮다.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. 괜찮은데? 이거 광고 아니잖아요. 광고 아니잖아. 우리 광고 아니지. 우리 광고 붙으려면 시청 더 나와야 돼. 우리 둘이 술 마시면서 뒤에 주주클럽 이게 플랜카드 주주클럽이라뇨? 주초회거든요? 아, 시작해 키메라 키메라 주주클럽 술마시 아니야? 주주클럽 뭐야? 술마시 아니야? 그 노래 알지? 아, 시작해 키메라 야, 진짜 쇼킹하다, 쇼킹. 쇼킹! 야, 대박이다.